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26일, 기해년 임신월 을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을미일은 아직 임신월에 속해 있죠. 예, 네, 그리고 임신월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파트에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토가 7일, 임수가 7일, 이제 지나갔고요. 네, 경금이 16일. 네,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임신월입니다. 네, 이 운세를 지금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과 만세력을 읽는 방법, 이두 가지 기본 링크만 있더라도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일간을 알아야 운세 영상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규칙이 있거든요. 10가지의 천간이 있고 사람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만세력이거든요. 누구나 생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즘 만세력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어플로 그냥 뽑으셔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을 자기 글자로 보시면 돼요. 그 글자에 맞춰서 제 운세 설명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내가 갑목인지, 내가 경금인지, 내가 모토인지 그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상에 맞춘 설명 들으시면 되고 그게 답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갑목일간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갑목을 들어가기 전에 을미일에 대한 요 덩어리를 한번 보시면 큰게 일단 기해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결실인 임신월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이잖아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일진 그냥 하루 지나가면 끝이고요. 그래서 일진은 재미지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아, 그냥 오늘 하루 지나면 끝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을목 입장에서 본이 기둥들에 대한 예, 포태법 부분인데요. 사지, 태지, 양지 다좀 보면 왕성한 글자가 아니고 다 보면 좀 약간 비실비실 거리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건 음간이라서 예, 오늘 음간이 뜬 날이라 예, 나쁜 하루는 아닙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갑목 먼저 보겠습니다. 겁재가 되고요. 음량이 서로 다릅니다.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을미일은 갑목분들은 직장 동료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이 좀 정체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월요일은 누구나 힘들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예, 같은 을자가 왔죠. 비견이라고 합니다. 음량도 같고 오행도 같죠.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이 양지에 앉았다. 이것은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뭔가 손을 걷어붙여요. 손발이 쭉쭉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분들은 을미일이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훗날을 대비하는 보험이 되겠죠. 어떤 보험 계약이라던가 구매를 하신다거나 냉장고 같은 거를 또 사실 수 있겠네요. 세탁기도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두 달치 장을 볼 수도 있어요. 훗날을 대비하는 구매라던가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실제 계약 성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 정화입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마음을 엄청 앞서요. 의욕은 넘치는데 일적으로 결과물을 하나도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초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손발이 굉장히 바쁘지만 몸도 축나지만 결과물은 상당히 아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입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정관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굉장히 우직하고 든든하게 행동을 해줘서 도움이 되는 하루고요. 전체적으로도 일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분들은 편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구설이 나올 수 있어요. 주변에 안 좋은 평가, 또 말들이 나올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중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월요일은 되도록 두번 생각하시고 세번 생각하시고 SNS 글 같은 것도 좀 신중하시고요. 웬만하면 오늘 저녁부터는 그냥 일찍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필요한 게 아니라면 외부에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 일간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목기운이기 때문에 재성이거든요. 그리고 을미일이잖아요. 정재가 관대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바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실 거고 일적인 활동은 또 왕성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불안한 하루가 될수 있어요. 네.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쓸데없이 돈을 쓸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쓸데없이 쿠폰을 사서 애인이나 친구에게 보내거나 혹은 필요 없는 물건을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미리 그냥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카드는 웬만하면 오늘 봉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막 선물 날리고, 막 이모티콘 싸서 날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실시간 방송창도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생전 안 하던 막 저기 이상한 풍선 사서 보내실 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지출하지 않도록.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분들은 편재가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금전운이 좋다는 얘기는 남자분들에게는 어떤 부인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부인의 일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신금운도 오늘 좋네요. 부럽습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을미일이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일적인 환경 자체가 규모가 확대되고 성장하고 커져가는 하루입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부럽네요. 임수분들도 좋네요. 자, 이제 계수 볼까요? 항상 마지막에서 죄송합니다. 계수분들에게는 이 을미일이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근데 식신이 여성적인 매력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육신인데 여성분들은 본인의 성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좀 부어 보일 수가 있고 세상에 오늘따라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좀 머릿결도 좀안 좋아 보이고 뭔가 전날 술 마시거나 라면 먹은 것처럼 얼굴이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매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하루. 자식이 있는 여성분들은 또이 식신이 자식 운도 되기 때문에 자식의 애를 먹일 수 있는 하루이고 전체적으로는 일적인 능력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뭔가 열정이나 마음은 앞서는데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하루가 전체적으로 좀 보이네요. 포테로 봤을 때도 좀 기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파릇파릇한 봄 글자도 아니고 어떤 왕성한 여름 글자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해, 신, 미잖아요. 음의 운동성에서는 나쁜 글자는 아닌데 양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 전세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확인을 했고요. 어때, 여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8월 하순이 또 오고 있고, 이제 개요월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요월 제가 실시간 방송 때각 일간별로 간단하게 단식 운세 제가 방송해드렸죠. 예. 방송 한번 꼭 봐주시고요. 방송 장비가 좀 따라주지 못해서 음향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예, 제가 9월, 10월, 가을 되면은 유튜브 수익 맡겼던 거 지금 풀려가지고 이제 수익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 지급받게 되면 제가 장비를 좀 장만을 하려고 해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고요. 케미라든가 실시간 방송도 좀 그때 되면은 발전을 할 거예요. OBS 프로그램도 쓸 거고, 오디오 장치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생활비를 벌고 있는 입장이라.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카페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 실명 밝히시고 밴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들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와서 그냥 자유롭게 보시겠다 하시면 카페에서 그냥 닉네임으로 보시면 돼요. 등업은 모두 자동 등업으로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링크들도 모두 동영상 하단에 눌러보시면 있어요. 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또 화요일 운세 영상 작업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